안녕하세요. 왕파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1960년생, 쥐띠, 예, 9월달 운을 한번 봅시다, 우리가. 자, 이게 60년생 쥐띠가, 아이고, 말도 많고 탈도 많네. 아이고, 온갖 루머에 머리 좀 아프네. 응? 옛날 사람 때문에 또 머리 아프네. 아, 너무 정에 휩쓸리지 마. 이거 정에 휩쓸리면은 절대 내 주관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결국 내 앞길을 막아. 이게 영 아주 일단 9월 달에 오는 굉장히 상승세 운이야. 그런데 옛날 사람 또 거기에 대한 내가 쓰는 정 이거 냉정해야 돼. 그래야지 운이 쫙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 조금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아. 여하튼 소문, 루머, 아 머리 굉장히 아픈 달이네. 자, 그럼 우리 이제 카드의 신한테 한번 물어보자고. 뭐라고 할 것이냐? 어디 한번 쫙 봅시다. 어떻게 좋으냐? 오, 자, 빵꽃 웃는 이 친구부터 한번 봅시다. 아유, 동서남북 되게 많이 다니네. 이거 동서남북 쫙 그냥 바쁘게 다니는 거야, 이거. 응? 자, 바쁘게 다니는데 행동만 그런가? 말도 그렇고. 와, 이게 이거는 다 사람 둘이서 등지고 있지? 야, 댕기고 루머고 소문이고 전부 다 나한테 이롭지가 않네. 어, 이건 별로네. 아이, 어디 보자. 또 이거는 뭐냐? 아유, 오로지 주관대로 그냥 쫙 밀고 나가야지 내가 편하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자, 60년생 쥐띠의 9월달 운은 자, 엽도 우도 아니고 그냥 내 주관대로 쫙 밀고 나가고 어떤 소문도 어떤 말도 어떤 사람도 다 나한테 필요가 없다. 주관대로 쫙 밀고 나가야지 내가 운을 받아먹을 수 있다. 응?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. 아시겠죠? 아, 예.